1241년 폴란드 레그니차 전투는 지금의 폴란드 남서쪽의 슐레지엔 지역 레그니차에서 칭기스칸의 손자인 바투칸의 3만 군사와 1만 명 단위의 3개 투맨, 6천 명 단위의 5개 군단 헬리크이세의 폴란드군 5만이 붙어 폴란드군 5만이 전멸하고 헬리크이세는 45세 나이에 활맞아 전사한다. 초반에 거짓 후퇴하는 몽골군을 무질서하게 추격하는 폴란드군은 대열이 흐트러지고 매복 대기 중이던 몽골 기병이 갑자기 나타나 비오듯이 화살을 쏘아댄다. 칭기스칸의 장남인 주치의 장남인 오르다, 총사령관인 주치의 차남 바투, 몽골 제국 제2대 대칸이 되는 오고타이 칸의 아들인 카단, 또 다른 칭기스칸의 아들인 차가타이 칸의 아들인 바이다르 등이 동유럽 박살내는 이 전투에 참전한다. 폴란드 북부를 공격하던 오고타이 칸의 삼남 카이두와 장군 수부타이가 합류한다. 오고타이 칸의 육남인 카단은 흑해 서쪽 지역인 지금의 루마니아 땅인 트란실바니아, 몰도비아, 왈라키아 지방을 공격하고 이 전투에 합류한다. 폴란드 군은 유럽 각국에서 모인 오합 지졸이고 다섯 개 부대로 나눠 전선에 임한다. 폴란드 대공 헬리크이세와 유럽 성전 기사단, 지금의 체코 땅인 보헤미아 왕이 연합을 이룬 군대다. 몽골군 총사령관 바투는 즉각 항복을 요구하는 서신을 헝가리 왕 벨러 4세에게 보낸다. 벨러 4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15 만의 몽골군은 폴란드 슐레지엔 지방 레그니차와 헝가리 모이 사요강 전투에 동시에 빠르게 도착한다. 폴란드 슐레지엔 지방의 레그니차 전투 승리. 이트루 바투의 3만 몽골 군사는 남쪽의 헝가리 모이에서 6만의 유럽 연합군을 대파한다. 대부분 기마 궁수와 소수의 중장 기병으로 구성된 몽골군은 전력이 막강한다. 당시 헝가리는 왕권이 약하고 귀족이 강해 10만 군대가 집결했으나 헝가리 사요강 전투에 동원된 군사는 2만에 못 미쳐 7만 몽골군에 비해 수적 열세다. 패배한 벨라 4세는 지금의 영국인 브리타니아로 도망간다. 몽골군은 헝가리 수도 페스트를 공격하지 않고 최대 도시인 그란 에스테르곰을 공격한다. 1242년 오고타이 칸의 사망으로 도나우강을 건너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던 몽골군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즉각 철수한다. 1940년 나치 치하에서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거주 지역인 게토가 설치된다. 3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인데 50만 명을 수용한다. 2002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둘레의 동예루살렘 높이 8m, 둘레 640km의 콘크리트 분리 장벽이 설치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조선족을 까레이스키라고 부른다.